네, 오늘도 세 가지 기업 그리고 한 가지 업종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이브 만나보고 갈 텐데요. 어제 기업 뉴스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실적 좋았습니다. 일단 가요계 최초로 연간 매출이 1조 원을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 BTS가 올해도 해외 공연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매출은 다시 한번 성장 흐름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BTS의 위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BTS 같은 경우에는 LA 콘서트로 400억 원 넘는 매출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순이익의 성장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순이익은 1,410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이는 전년 대비했을 때 62% 넘는 성장 흐름을 이뤄낸 수치이기도 합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지난해에 1,900억 원이 현재 집계가 된 상황인데 이 위버스 팔로워드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위버스 팔로워가 3,700만 명으로 집계가 됐고 이는 전년 대비했을 때 105% 넘는 성장 흐름을 이뤄낸 수치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기업 뉴스를 통해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위버스와 이 브이라이브 앱이 만약에 통합이 되게 된다면 이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가 엄청날 것이다라는 평가들이 나왔는데 일단 위버스 팔로워가 크게 늘었다라는 점은 증권사에서 현재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NFT 거래소와 상품을 공개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사업 영역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증시에서는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놓은 위버스에 집중이 되게 될지 혹은 이 BTS의 부재에 따른 앞으로의 순이익 감소에 대한 부분을 시장에서 집중하게 될지는 오늘 시장이 열려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를 5거래 연속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두 번째 기업은 현대모비스입니다. 어제 이 기업 뉴스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기도 한데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증권사 현재 시선이 나온 상황인데 NH투자증권 측의 리포트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수급의 안정이 지연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현대모비스의 목표 주가를 38만 원대에서 36만 원대까지 내려잡았습니다. 일단 주주 환원 정책은 굉장히 좋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실적에 좀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 나왔는데요. 현대차의 글로벌 판매 전망이 현재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모듈의 수익성을 고려했을 때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다라고 NH투자증권 측에서는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중장기 성장 전망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단기적으로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현대모비스의 이슈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은 OCI입니다. 어제 한 가지 이슈가 나왔었죠. OCI 측에서 부광약품의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약바이오의 신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제약바이오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 OCI 구상이다라는 평가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OCI 측에서는 부광약품의 지분을 11% 넘게 사들인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오너가와 공동경영체제를 구축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부광약품 같은 경우에는 매출 1,700억 원의 회사로서 중견 제약회사이기도 합니다. 규모 자체는 크진 않지만 내실은 굉장히 좋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제약사로서는 오픈 이노베이션에 따른 형태를 2000년대부터 채택을 해왔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또 OCI도 마찬가지로 2018년부터 바이오 사업부를 신설한 이후에 계속해서 재무적인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시장에서는 OCI 주가가 내렸고 부광약품의 주가는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의 이 주가 흐름과 그대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OCI 매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금융주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증시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금융주들의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약 두 달간 주가가 21%가 넘게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부터 14%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KB금융과 신한지주도 마찬가지로 10%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굉장히 단순합니다. 금리
인상 쇄주이면서 실적도 좋다라는 이야기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대출금리와 이 현재 예금금리의 차이인 예대마진과 순이자마진의 확대에 따라서 은행의 수익성은 앞으로 더욱더 개선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증권사 측에서는 메리츠 금융그룹 같은 경우에는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그룹 또한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가 흐름 괜찮을 것이다라는 평가들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번 해에는 금융주의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업 뉴스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